말이 되게 어렵겠지만 되게 다 쉬운 단어들, 쉬운 이야기예요. 여기도 표가 막 후후후 이렇게 섞여있지만 사실 이 네 가지의 정보가 여러 그림을 뛰어나는데 여기 저희 모두 엠베서더 분들의 채널 아트예요. 첫 번째는 푸드 크리에이터 아리키치님. 푸드 아리키치님은 그 뭐야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푸드 크리에이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가 없는 것과 있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. 채널 아트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유튜브를 뭔가 전문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. 미리 보기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채널의 브랜딩 이미지를 브랜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썸네일을 만드실 때 그냥 단순히 영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영상을 두고 봤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내 채널에 들어왔을 때 썸네일이 통일을 했죠. 그쵸? 폰트랑 폰트 위치만 통일해도 사실 되게 썸네일이 정돈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폰트를 할지 아니면 로고를 썸네일에 항상 박을지 Thank you.